경기 수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황사가 점차 남동쪽으로 물러가겠고 내일은 대부분 지방이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남은 인생은 어디서 살면 좋을까?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조용히 살까?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생각일 텐데요. 실버 세대의 주거 고민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실함, 도전 정신, 시대를 읽는 안목 등인데요. 강철왕 카네기의 인생도 비슷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더 위대한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부의 현명한 분배에 대한 관심인데요. 위대한 자산사업가 카네기에 관한 책 오늘 함께 읽어봅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 두 명이 바뀐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새 금융통화위원으로 지금 추천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남은 이제 임명 절차로 완료하면은 다음 달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부터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수정 교수를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종화 전 부총재보를 각각 추천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내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두 분이 있어요. 조윤재, 서영경 위원 이 분들의 후임인 건데요. 네, 네. 먼저 이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사무관으로 8년 재직하다가 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2020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네. 김종화 전 부총재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넘게 한국은행에서 일한 정통 하는맨이에요. 예. 2013년 퇴임한 다음에 금융결제원장, 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이런 것들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통화위원이 전체 7명인 거죠. 예. 거기서 2명이 바뀌는 건데 이제 기준금리 결정할 때 이런 개별 위원들이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랄까 이런 성향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그 2인의 인물을 두고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는 일단 그 추천된 두 위원이 모두 비둘기적 인사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좀 가깝다는 거죠. 이제 앞서 전임 조윤재, 서영경 두 위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파 그 위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좀 긴축을 선호하는 위원들이었는데 네, 네. 이분들이 이제 퇴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대 재직 교수 재직 중이지만 사실 이수영 교수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랑 좀 협상 그 협의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말이 통한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네. 또 김종화 부총재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장기 고금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내외 경제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통화정책 완화 성향을 볼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반기로 예상된 금리나 시점 조금 더 앞당겼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이번 인선으로 이제 금통위원 전원이 이창용 총재 이후에 임명된 인사로 또 구성된 것도 특징입니다.
그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가졌던 걸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국내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된 좀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90 밑으로 있을지 아니면 더 오를지가 제일 문제라고 한 건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지금 브렌트유 $88입니다. 어쨌든 배럴당 $88, 뭐 다른 것들은 $83, $80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총재가 이제 주요국이 하반기에 통화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좀 가능성을 열었지만 어쨌든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좀 2주 전에 비해서 좀 언급이 계속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유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이 유가가 $80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로 들어간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기로는 현재 수준이 예상보다 $4-5가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가고 또 2차로 그러면은 서비스나 다른 가격에 이 유가가 전이될지 이걸 좀 유심히 한번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대형 연기금들이 최근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고요? 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요.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네, 네. 주 공무원들 이제 퇴직 연금인 거죠. 이 연기금이 $250억, 약 34조 원의 주식에서 이제 사모 펀드와 사채, 이제 다른 말로 채권 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네. 대형 연기금들이 같은 경우 이제 위험 분산을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전략을 바꾸는데요. 이들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이제 1분기에 좀 지수들을 보니까 모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었잖아요. 네.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후로도 증시가 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일부 잠재적인 이익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큰 하방 추락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풀이가 되고요. 네. 이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기금 포트폴리오 목표 주식 할당을 이제 주식 목표에 대한 그 주식 할당을 42%에서 37%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캘퍼스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 말씀하시는 예, 예. 거고요. 네. 자, 그럼 다른 연기금의 주식 시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군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위해서 이제 $2,600억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 뉴욕주의 공동 퇴직 기금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최근 자산 배분에서 주식의 비중을 47%에서 39%까지 줄였습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추세 때문에 각종 연기금들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한 약 $3,250억,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보면은 한 $1,910억, 약 264조 원의 주식을 연기금들이 매각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뺀다는 얘기죠. 특히 연기금은 아무래도 가입자들의 이 노후 대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더 큰 수익을 막고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예, 수익 창출에 좀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일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S&P 500 지수 11.09%포인트 내린 5011.12로 좀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81.87포인트 내린 15,601.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혼조세였는데요.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말 무렵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위치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경제 지표가 연방 준비 제도의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한다면 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고 완전히 지금 뒤바뀌는 예, 지금 거잖아요. 뭐 확실히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증시 주식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개별 주가들 보면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지금 원래 우리나라 또 주주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 있잖아요. 테슬라. 네. 전일 대비 4.3% 하락한 $148.70 기록해서 지금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SK하이닉스가 그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대만 TSMC. 예. 하고 이제 그 차세대 제품 개발을 공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네, 네.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HBM이라고 하죠. 네. 글로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가장 화두인데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인 제품이에요. 네. 이제 GPU라고 하는 그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AI용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되는데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납품하는 게 우리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이제 시장 하고 있잖아요. 이 차세대 시장에서도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 이러면서 대만의 TSMC와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HBM4를 개발해서 2026년 양산할 계획을 밝힌 건데요. 두 회사는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네. 지금 2026년 양산 예정인 HBM4 이건 이제 6세대 HBM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이 HBM이 주로 쓰이는 그 AI 칩 성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네. 이 전력 소모를 좀 줄이고 또 데이터 병목 형상을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거든요. 한정된 공간 안에 이 디램들을 더 높이 더 촘촘하게 쌓는 것이 중요해진 건데 이를 위해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첨단 패키징 분야 이제 1위인 TSMC와 아예 HBM 개발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두 회사가 협력하는 부분이 그 HBM 패키지 내부 최하단에 탑재되는 이 베이스 다이라고 있어요. 네. 이 베이스 다이의 성능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네. HBM은 이 베이스 다이 위에 디램 단품 칩인 그 코어 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쌓아 올리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를 이제 TSV 기술로 수직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베이스 다이는 이 GPU와 연결돼서 그 HBM의 이제 그 중앙 컨트롤 역할을 하는 수행을 하는 건데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5세대 HBM까지는 자체적으로 네. 다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차세대부터는 이 초미세 공정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TSMC와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이 성능과 전력 효율을 한번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뭐 연합 동맹 이런 움직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또 이 두 회사가 엮여 있는 만큼 많이 주목들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서요. 특정 기업들이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업계 특성상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또 공급망 내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랑 하면은 여기랑 안 하고 이런 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지금 양사가 기술 협력을 발표한 거는 어쨌든 이 AI 반도체를 둘러싸서 그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AI 반도체 1위가 엔비디아. 네. 파운드리 1위는 TSMC. 네. 또 HBM 분야 1위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각 분야 1위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고 네. 하이닉스도 HBM 시장 점유율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GPU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독점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렇게 해서 더 앞서 나가겠다고 치고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긴장해야 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여긴 자산에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어제 좀 다른 색다른 발표를 하나 했어요. 이제 HBM 관련해서 16단 적층 제품을 출시한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상용화된 거는 8단 적층인데요. 그럼 우리가 더 또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자랑을 한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간에 6세대 HBM 기술력 경쟁 확실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4월 24일 수요일에는 안순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아,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거가 참 중요한데요. 요즘은 뭐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고 뭐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정말 시니어들의 낙원이 돼줄까요? 오늘 이런저런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실버타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또 요양병원과 예.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예, 노인형 복지주택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있고요. 네. 노인 복지 주거 시설 안에 유료 양료 시설하고 노인 복지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인 복지 주택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 양론이나 이런 거는 10세대 10가구 이상이면 되는데 이 실버타운은 30가구 이상 하는 경우만 이제 허가를 해주고요. 네. 예. 그다음에 2015년까지는 분양도 가능했었는데 네. 예,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 임대만 현재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그 이제 실버타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 제한 이런 게 좀 있다면서요? 아, 예. 법적으로 그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네. 근데 뭐 그 보통 알려지기에는 뭐 80세 이상이 넘으면은 이제 좀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네. 실제로는 그 80세 이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이렇게 치매 검사 같은 걸 미리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거동이 약간 또 불편하신 분들은 그 요양보호사 그 직접 또 그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내에서 예예 그 네. 개인 비용 내고 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뭐 9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네. 지금 뭐 시니어스 타워라든가 이런데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거주는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신 분은 거주하실 수 있는데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경도 인지 장애든 말씀하신 치매든 예, 거동이 예. 불편하신 분들이 예. 새로 80대 넘어서 입소하는 거는 좀 어려우신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할 때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왜냐하면 실버타운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소할 때 그 검사를 할 뿐이지 네. 딱히 뭐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는 네. 다르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실버타운도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요? 아까 그 분양형은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네. 실버타운을 많이 보급을 하려고 예전에는 이제 60세 이상 이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양할 수 있는 면적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이 아파트 투기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실버타운이 좀 시내 좀 좋은 자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으로 분양을 받고 네. 바로 또 전매를 해버리고 아, 네, 그런, 뭐 그런 경우들이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네. 이게 2015년 초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이후에 그 이제 분양을 완전히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고 네. 임대만 가능하게 이제 아, 바꿨습니다. 크게 예. 분양형하고 임대형인데 그렇죠. 2015년부터는 예. 이제 분양형은 없어지고 예. 임대형으로만 이제 지금 하게끔 아,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급이 거의 안 됐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려면 PF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다가 요새 우리나라 뭐 부동산 PF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발 부동산 위기 그렇죠.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지금 어려운데 네. 근데 이걸 그 사업자들이 토지를 빌려 가지고 또 땅을 사 가지고 그 건물 또 짓는 비용 다 빌려 가지고 짓고 운영만 해야 되잖아요. 네, 보증금 네.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 여태까지 보급이 안 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마곡에 네. VL 웨스트라고 해서 이제 최고급형. 네. 거기 네. 비싼 것 같던데. 네, 굉장히 비싸죠. 네. 네. 뭐 보증금 9억 이상 내야 되고, 뭐 한 달에 내는 돈도 뭐 한 2,300 정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내가 하여튼 좀 자녀들하고 살기는 좀 그렇고 좀 좋은 데서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호텔 같은 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좋은 점은 안에 병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내가 아프더라도 바로 즉각 대응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삼시세끼 걱정을 따로 안 해도 호텔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니까 네. 다만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제 임대형 중에서도 고급형이고 예. 고가형이고 고가형이요. 예. 좀 그렇게 그냥 보통 일반형 뭐 저가형도 있죠. 일반형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 쪽에도 있고 네. 뭐 지방 쪽에도 있는데 뭐 보증금이 좀 적으면은 이제 그 월세 비용이 조금 높죠. 아, 네. 예. 근데 이제 단지 그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그 실버타운 들어간다고 방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요새 네. 우리 아파트 신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만들잖아요. 운동시설도 있고. 예, 운동도 있고 골프도 있고 네. 뭐 그 영화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멀리 네. 안 나가도 네, 그 단지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네. 왜냐하면 노인들은 밖에 일일이 또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조금 비싸죠. 그리고 또 몸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런 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비용은 내가 내는데. 아, 근데 사실 예, 실제로 사실 이용하는 이용을, 게 많지 않으면. 네, 예, 이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게 많이 있죠 지금.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분양형 실버타운을 내년부터인가요? 재도입한다잖아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예. 폐지를 했는데 예. 재도입한다는 거 예, 어떤 제도...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개인연금 네. 이런 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급증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일일이 다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네네.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교수님? 예. 네.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노인 케어 시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보면은 청년 관련된 뭐 정책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인구가 훨씬 빨리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거의 노인 뭐 빈곤율도 솔직히 좀 세계에서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을 못하게 하면은 네.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니까 네. 예, 이거를 추진을 안 하죠. 임대용만 하기에는. 예, 임대용만 하기에는 네.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그 분양을 할 수 있게는 하는데 네. 아직도 뭐 모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일단을 하겠다 아, 먼저. 아까 말씀하신 네. 도심 좋은 데보다는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하면은 이제 예, 투자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쪽부터 하겠다는 건가 봐요. 그렇고 뭐 저도 계속 정부 쪽에 얘기해 준 거는 뭐냐면 뭐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집을 주택 연금 종신형 가입을 하면은 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비가 나오는데 그 담보 가치가 끝나도 네.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던 생활비가 죽을 때까지 나와요. 예, 근데요. 예. 아니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연계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 쉽게 말해서 실버 타운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네. 죽을 때까지 주거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방지가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인구 소멸 지역 아니더라도 뭐 지방의 대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게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인들이 따로 이렇게 살면은 네.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들 관리를 뭐 할 인력도 많지 않고. 실제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데 있으면은 아무래도 네. 좀 관리가 좀 쉬워지고 그 실제 그 본인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도 있고 네. 예, 간호원이 상주라니까 아무래도 네. 걱정은 좀 덜하죠. 그런데 그 인구 소멸 지역 하면은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된다는 거는 이제 성장이 안 된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예. 사람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없는데 예. 이제 고령자들만 그쪽에 가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유인책이 될 것인가. 예, 아, 저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의외로 계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의미는 좋지만 아, 예.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은 다 지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은 드렸는데 네, 네. 일단 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무조건 뭐 엄청난 무슨 시골이 아니고요. 뭐 서울 주변만 하더라도 강화도. 강화도 굉장히 좋잖아요. 뭐 서울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양평, 가평, 청평 이런 데들 다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장 짓고 사는 데인데. 맞습니다. 실버타운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 실버타운 거군요? 플러스 뭐 별장 같은 수준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떻습니까? 실버타운이 지금 현재는 편리한 도심에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저기 그 외곽에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뭐 서울 한복판에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대도시, 지방 대도시나, 네. 뭐 고창 같은데도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규모 실버타운이 조성된 지역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실버타운을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 내가 서울에서 은퇴하고 가서 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무래도 이 서울이나 대도시 계신 분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지하철을 좀 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아무래도 그런 지역을 선호를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급된 데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주 유명한 거 가끔씩 이제 기사에 예. 나오는 거 이런 거 예, 보면 예, 아까 맞습니다. 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싸서 보통 사람들한테 예, 좀 그림에 예, 떡이고 예, 예.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또 순서가 들어온다 그러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든이 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대충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비싼 거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네. 보통 한 25평 기준에서 조금 저렴한 데는 뭐 한 3억 정도 네. 뭐 좀 비싼 데는 9억까지도 가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부부 기준인가요? 아니 뭐 1인 기준이나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우리로 따지면 18평형 뭐 24평형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살아도 되고 두 분 살아도 되고 네. 단지 이제 생활비가 이제 두 분이 살면 조금 더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생활비가 1인당 한 200에다가 뭐 관리비 뭐 이런 것처럼 해서 한 25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서울에 좀 괜찮은 데들이 그 정도를 내는 그럼 거죠. 그럼 개별 호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방 시설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조금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나요?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네. 아무래도 뭐 30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사례인데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왔었는데 남자분들은 네.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영양식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노인 건강식이라고는 하지만 네. 예, 삼겹살도 좀 보기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진짜 붙여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예. 게 안 나오고 예, 영양사의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서 예, 약간 맞습니다. 병원 음식처럼 슴슴하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입맛이 안 땡기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못 견뎌서 나오고 싶으신 분들도 그 계시대요. 일본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 노인들이 그냥 그 실버타운 같은 데보다는 네. 그냥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다 집에서 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네.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뭐 경로 다른 게 이렇게 다 모여서 잘 해 드시고 네. 같이 잘 지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대도시에 계신 분들 중에 네. 이제 건강이 걱정되거나 자식들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혼자 좀 하는데 불안하다든가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실버타운을 찾게 되겠죠. 네. 그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예, 분들 맞습니다. 가장 많으신 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또 생각을 또 하실 것도 같은데 막상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나름의 문화가 있는데 적응이 예, 안 되고 예. 또 이렇게 자식들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예, 기분 나빠서 예, 예. 못 있겠다고 예, 제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지금 예. 그 이렇게 좀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솔직히 부모님을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네. 그 제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 MBTI 검사부터 해보셔라. 아, 왜냐하면 어떠신지. 혼자 계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였는데 네. 예, 또 아니 우리나라 뭐 초등학생도 왕따가 있는데 네. 노인분들은 그 더 눈치를 많이 봐요. 아. 경로당 가시면은 노인들 분들끼리도 네. 이렇게 끼리끼리 삼삼오오 모이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들어가면은 삼시세끼를 같이 매번 같이 먹잖아요. 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을 때 예.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나요? 아니, 나오는 건 아무 때나 나오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많이 하고 크게 하는 이제 예를 들어 시네스 타워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예,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보증금 뭐 한 5억 정도 내고 들어갔는데. 네. 3년이 넘으면 네. 나오실 때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는데 아. 3년을 못 채우면은 네. 한 5% 정도 아. 페널티를 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네. 3년 못 채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놨겠죠.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실버 타운에 들어가느냐, 아까 MBTI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보고 MBTI는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꼼꼼히 살펴보면 나한테 맞는 실버 타운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그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는 의외로 내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싶다는 분들이 83%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실버타운 선호는 한 4.6% 정도 아,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실버타운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비용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안 아깝겠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직접 생활하시던 분들이 네. 아유 그 내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놀고 있더라 네.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인들끼리만 모였으니까 네. 어유 뭐 이렇게 옆에서 죽어나가잖아요. 아, 돌아가시니까 네. 그리고 활기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좀 하는 것도 어디선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가서 네. 어우 그 3세대 공존형 그 실버타운이 있더라. 네, 네. 어 너무 좋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파트 청약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부모님 그다음에 그 자식 그 손자 손녀가 각각 청약을 받아야 돼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살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의왕 그 저기 백운호수 옆에 예예 아, 예. 거기에 새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뭐 푸르지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그게 세대 공존형이에요. 세대 공존형인데 네. 실버타운이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예. 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 청약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부모님 만약에 여기 모시고 갔다. 통장이 필요 없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 본인이 들어가서 아.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아. 보살필 수가 있는 아.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세대 공존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이제 예.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또 예. 이제 여러 곳에서도 또 그렇게 시도가 오, 예, 있을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죠. 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고령화 사회를 접어든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우리가 아 저런 거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끝으로 발전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네. 골드시티라고 지방에 대규모 실버타운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계속 같이 그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네. 하여튼 뭐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에 이제 청년이나 그 실버 그 세대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은퇴하신 네. 분들이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부나 네네. 지자체에 보고 그런 치매 분 그 환자 특히 이제 노인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이런 분들이 우리 네덜란드 호그백이라는 마을이 치매 네네. 마을입니다. 네. 그런 형태를 지방의 은퇴자 마을 만들 때 같이 네. 만들면은 네. 아무래도 혼자 있는 훨씬 것보다 낫죠. 같이 있으면 예. 그 진행 속도도 더뎌지고 좋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 이미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너무 급증을 해서 네.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에 길 잃어버린다고 연락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남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사업가로 불리는 카네기에 관한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자서전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앤드류 카네기에 관한 책을 오늘 갖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부자들 얘기를 제가 뭐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그 네. 부자 중에서도 미국에서 그 기부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네. 한 명이 그 석유왕 존 디 록펠러죠.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고 현재 뭐 세계에서 석유회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엑슨 모빌이 사실 이제 스탠다드 오일의 하나의 그 분사된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그다음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두 명이 유명한데 약간 성향은 달라요. 그 내용은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나의 시스템 프로젝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 멜린다인 게이츠 재단이 이런 식으로 제일 유명한데 네네. 이런 것에 그 원조를 찾아 올라가면 그 존 디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앤드류 카네기는 그 기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기부가 이제 죽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대부분을 기부하자. 그래서 이제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살아 생전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고 네. 사실은 미국의 그 도서관의 최대 기부자가 이제 앤드류 카네기죠. 가장 유명한 게 이 사람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대학도 물론 많이 합니다. 뭐 록펠러도 마찬가지고 뭐 시카고 대학이 이제 유명한 록펠러가 한 거고 케네기 멜론 대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앤드류 카네기가 돈을 내서 네. 이제 만든 대학들인데 그래서 이 전통을 지금 오늘날 제일 많이 물려받고 있는 인물이 워렌 버핏입니다. 네, 네. 네, 워렌 버핏이 이제 기빙 플레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고 죽자라는 네. 그런 모임들을 하잖아요. 뭐 조지 소로스도 하고 빌 게이츠도 하고 거기에 이제 빌 게이츠 아버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버핏이 지지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예, 앤드류 카네기고 네. 앤드류 카네기가 쓴 부의 보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 네. 보급. 예. 국내에도 벌써 나왔어요.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보급이라는 단어가 참. 예, 네. 자서전이랑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이 네, 자서전 네. 두 권을.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자기 돈으로 이 책을 사가지고 주변의 부자들에게 많이 이제 나눠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요즘 양극화도 많이 되고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이거는 사실 사회복지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 해야 되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자들의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세금도 다 안 걷어도 되고. 극단적으로 세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때 이런 그 어떤 부의 철학을 한 번쯤 읽어보시려고 그러면 앤드류 카네기 읽으시면 뭐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도 도움이 되지만 기부를 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복음에 나와 있는 말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네.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부의 복음이 나오는데 그 부자 인생은 두 식으로 나뉘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뭐 앤드류 카네기 하면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기업가잖아요. 예. 일단 그 삶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더 해주세요. 예, 1835년에서 1919년이니까 옛날 사람이죠. 이 스코틀랜드 이민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숙련 직조공이었는데 네. 옷감 같은 거 직조하는 건데 이게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어려워지죠. 네. 이게 뭐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 AI가 등장하면서 일자리 논쟁들이 있는 것처럼 기계화 산업화되면서 예,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성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네.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카네기 집안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카네기가 13살 때인데 근데 뭐 와가지고 뭐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뭐 쉽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고한 삶을 살았고 처음에는 먼저 미국에 정착한 이모부의 집안에 얹혀 살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임어부가 했던 그 직물 공장을 다시 물려받는데 네. 그것도 신통차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구두 수선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규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옛날에는 또 교육이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 벌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10대 시절부터 전보 배달부도 하고 근데 이 전보 배달부 같은 걸 하게 되면서 무슨 배달부요? 전보 옛날에 전보, 아, 옛날에 전보 요즘은 치는 이제 거. 전보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이게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네. 저도 제가 언제까지 전보를 받더라. 뭐 이메일 등장 이러면서 다 싹 없어졌으니까 네.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네, 그랬군요. 네,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카네기가 어떻게 그러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 책을 읽어 원래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은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아직도 뭐 이런 책들은 약간 처세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인데 네.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배우려는 태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려는 태도. 뭐 보수라든가 이런 걸 받는 그렇죠. 것 이상으로. 그렇죠. 아, 난 받은 만큼 일할 거야. 그게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일하려는 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걸 네, 이 사람 네, 책에서도. 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먼저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그 받은 것 이상으로 일한 태도는 나는 항상 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전보 배달부 일을 할 때도 그 통신문 글 쓰는 이런 것도 어깨동무로 배운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또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윗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기회를 주게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배우려는 태도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면 오래지 않아 그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오는 법이다. 네. 그 젊은이가 높은 사람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젊은이가 높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게 되면 이미 인생의 싸움에서 절반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모든 소년은 자신이 하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윗사람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할 기회가 되면 네. 그 사람을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지렛대로 해서 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비슷한 연배끼리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윗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네.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을 활용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받은 거 그 이상으로 하고 예. 배우려는 태도.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는 게 이제 선험자니까. 그렇죠.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업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예. 이제 배울 수 있고 거기서. 예.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정말 성실히 일하면 더 잘 해주고 싶잖아요. 예. 더 좋은 자리도 갖게 되고 급여도 맞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인 거 기본을 얘기를 해준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요즘 세상에는 참 이런 얘기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이제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네. 뭐 저도 약간 꼰대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일하는 직원들이 예뻐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아마 제 윗분들도 저한테 그러지 잘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네.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근무 시간 끝나고 절대로 연락 주지 마세요. 뭐 이러면 연락은 안 주는데. 아,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저는 연락을 안 하는데 알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 네. 그 생각이 나죠. 그 직원이. 아니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받은 것 이상으로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게 이제 기회라는 거죠. 예. 기회가 그 우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데 사실 이제 앤드류 카네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큰 성공에는 능력과 운의 절묘한 조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그런 네. 책 제목도 있지만 그 업무차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에게 농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차량의 모형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친분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TD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침대차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 그 기차 안에서 앤드류 카네기 그 사람이 만든 모형을 보고 한 번에 알아봅니다. 네. 그 철도의 시대잖아요. 네. 이 시대가 철도의 시대고 또 하나는 도금 시대라고 합니다. 도금 네, 시대 네. 금. 금을 도금한 시대라는데 뭐냐면 그 미국 자본주의 초기에 급성장하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돈 되는 일은 다 뛰어나서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악당이란 표현도 쓰거든요. 네, 네. 자본주의 악당들. 뭐 네. 해서 뭐 앤드류 카네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존 디 록펠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이 굴드라고 네, 그러니까 네. 금융의 악마라는 소리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니까. 아니, 근데 기차를 탔는데 예.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침대차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침대차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근데 왜 보여줬죠? 그 특별한 이유도 없는 기차에서 아. 이제 만나고 이제 앤드류 그때 카네기가 그때 카네기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시작하고 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투자로 일단은 큰 돈을 한번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철교,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그리고서 네. 철강으로 가는 철교를 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려면 철교를 놔야 되잖아요. 네. 계곡 영화 보면 이렇게 계곡 같은데 나오잖아요. 그 철교를 돈을 벌고 철교에 들어가는 게 철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철강에서 돈을 벌면서 나중에는 철강을 독점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개발됐던 그 철강의 선진 기법이 베세머 기법이라는 건데 저 네. 정확히 모릅니다. 이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아. 공장을 만들어서 철강 사업을 하고 이 회사를 그게 유명한 US 스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누군가가 예. 이렇게 와서 모형 보여준 데 아 관심 없어요 이러기가 십상인데 그걸 기회로 포착을 해가지고 알아본 거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예. 공부를 많이는 안 했어도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속 생각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맞습니다. 철교 투자하고 그다음에 철강까지 철강 가게 된 거고 예. 얼마 전에 US 스틸이 미국을 상징하는 철강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끝까지 운영한 게 아니라 JP 모건 네. 유명한 미국 금융의 황제죠. 그 JP 모건에게 회사를 팔아서 네. 그 돈을 받아서 아~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업을 M&A 매각을 해가지고 네. 받은 캐시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영어로 엑시시죠. 엑시. 네. 그 현금화 시켜서 그 돈을 기부를 평생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군요. 그쵸, 그 돈을 네.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부를 했고 또 이 사람이 뭐 이 책에 자서전에 나오진 않지만 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나오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어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약간 명예욕이 있죠. 아, 좋아해도 기부 많이 하면 좋죠. 네, 그렇죠. 네. 기부를 엄청 하고 자기 이제 기부에 대한 기사 같은 거 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자기 나가서 또 이렇게 그 언론에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인터뷰도 네. 좋아했고, 네.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자기 한 일을 자체에서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많이 알리고 싶어 했었던 네. 사람이에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원칙은 어땠어요?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은 지금 재미난 거는 이 그 사업과 투자를 엄격하게 분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금융 투자 이런 거는 거의 투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기란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벌 기회가 있어도 뭐 여기에 투자하면 이 주식에 투자하면 될 것 같아 하도 안 했어요. 오로지 사업으로만 돈을 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존경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여전히 또 굉장히 또 냉혹한 면도 많아요. 네. 자서전이 그런 냉혹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냉혹할 때 굉장히 냉혹했던 면도 있고 네. 그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월가의 악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게 제이 굴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도금 시대를 대표하는 주가 조작 사냥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게 얘기하면 M&A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를 같이 사서 네. 그 회사를 인수해서 가치를 올리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는데 네. 자기는 거절했다. 아. 왜냐하면 나는 생산하는 사람이지 네. 있는 거를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오래된 인물이고 오래된 책이지만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이 책을 그러니까 소개하시는지. 유명한 네. 얘기인데 네. 그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저축을 통해서 네. 억만장자가 됐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백만장자의 표시가 무엇이 아니냐. 바로 수입이 항상 지출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은 그래요.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부터 말이다.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저축을 반드시 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월급날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근데 네. 조금이라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게끔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엄청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어요. 고맙습니다.